합칠 때 보면 에너지상으로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영향을 더 받지 않아요? 에너지 자체가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마를 보면 이마에 기운이 여자거든. 근데 김건희 여자는 이마에 기운이 남자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조용하고 이렇지만 세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국민들 입에서 김건희한테가 조종한다 어쩌고 계속 나온 게 그게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진 않아. 사람들은 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알거든 어느 부분은. 귀신. 귀신이야. 안타까운 게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명부임을 하면 안 됐었어. 너무 애기의식이야. 너무 어려서 나쁜 분은 아니야. 의식 자체가 어려서 남을 품고 이런 의식이 안 돼. 국민들을 받아주고 이렇게도 못하고 애기처럼 국민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야. 집중을 어디다 해. 마음에다 집중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써야 되는데 성형에 그렇게 집중하고 하는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야. 연예인도 아니고 직업상 얼굴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 아닌데 조금 고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계속 흔들리게 보이고 그렇게 이상한 얼굴이 되고 이거는 참 그 의식의 문제예요. 영부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는데 되게 집중된 그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표정이 너랑 똑같은 나만 봐니까 뭐랑 똑같아. 그 애기가 있어. 너는 근데 그걸 인식해. 그 마음을 인정해주니까 덜 나오고 심하지 않은데 전혀 모르니까.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여자는 그렇게 집중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거든. 엄마 연예인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그게 결핍된 사람들. 그렇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엄청 센 사람. 근데 정말 김건희 여사는 연예인 느낌이 많이 나잖아. 어떻게 보면 연예인보다 더 사랑받고 싶은 되게 센 그게. 자기만 집중받고 싶은 느낌과 그 마음을 인정을 못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맨날 감추니까 아내킨 같고 그게 다 버려서 그 마음을. 지난번에 그 스페인 유광 예외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임하지 못하고 막 건들건들거리면서 막 뒷걸음질 치고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무서워서 못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잘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건 뭔가 머리로는 잘하고 싶은데 몸에 자기가 버린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 마음에 올라오면 수치가 올라서 몸도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지. 그걸 모르니까 그분을 보면 얼굴 예쁘고 옷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곁가지고 실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강하다 보니까 영부인의 역할이 충실이라기보다는 그런 곁가지 나도 옷 좋아하고 이게 어디까지는 곁가지잖아. 내 주된 임무는 마음 공부 가르치고 내가 할 역할 그거잖아. 그림 그리고 그걸 치유하고 외모에 집중하려면 연예인이 되거나 그 아름다움을 꾸미는 쪽으로 갔어야지. 차라리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렇지. 근데 취미생활이 아닌 이거 보면 호화로운 지난번에 목걸이는 왜 걸어서 구설수에 올라. 더군다나 호화로웠던 사람도 영부인이나 이런 자리에 오르면 조금 검소하게 지내고 나중에 퇴임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있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야. 예의지. 가난하고 아픈 국민들 쳐다보잖아. 연예인이야 뭐 그거로 직업으로 살고 우리 같은 유튜버야 집중받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한다지만 영부인은 그런 장치로는 절대 사랑 못 받는다고 알아야 돼. 그냥 여자 그러면 예쁘고 옷잘 입으면 사랑받아. 이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데 그걸 따려고 하는 거야. 아유 아무나 그런가. 어 애기 난 엄마가 그렇게 화장하고 우리 애 보는 게 주된 거잖아. 그럴 때는 허름하게 입잖아. 그게 아름다운 거고 영부인도 어디 나가 그럴 때 품격 있는 옷을 갖춰 입고 이거 맞지.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보이면 하나하나 장신구 목걸이 이런 게 너무 집중받으면 자기가 절제하고 그런 모습은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즐기는 것처럼 얼굴은 나날이 아 근데 그 얼굴이 계속 손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될 수 있지 하지만 적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적당함을 넘어가니까 국민들이 거부감 일으키고 지금 시국이 특검이라고 뭐라고 계속 자기 수치지고 공격하는데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아유 지금은 아니다 하고 좀 자중을 하고 자제하고 그치? 그리고 나는 더 이해 안 가는 게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자기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중에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좀 싫다 이런 분이 있었어. 그러면 좀 자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지난번 스페인 갔을 때도 막 그런 비싼 목걸이 걸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온통 신경이 거기만 쓸려서 나 사랑받고 싶은 여자인 걸만 드러내니까 요번 신년 인사 때도 영부인이 한마디 덕담해주면 얼마나 좋아.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냐 그러면서 우리 잘 이겨내자 이렇게 아픔 느껴주면서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나 사랑받고 싶어서 예쁘게 치장하고 나와서 국민 여러분 나 봐주세요 나 이쁘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난 깜짝 놀란 게 아니 어떤 유튜버가 올린 것 같은데 인형 같은 김건희 하면서 김건희 여사랑 한복 입은 인형을 번갈아서 비춰
맞춰주면서 이렇게 이쁘다고 근데 아니 무슨 영부인이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동영상이라 항의하고 싶더라고. 영부인이 아이돌처럼 국민에게 인식되는 건 되게 수치예요. 영부인은 보고 있으면 더 되게 안기고 싶고 되게 우리 영부인이라 자랑스럽고 부모를 보는 자식의 마음 같은 엄마 보는 자식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야지. 저 아이돌 같아. 차라리 영부인이 무서운 거라 무서운 엄마처럼 엄마 저분한테 혼날까봐 이런 건 낫지만 무슨 꼬맹이 귀여운 아기 갖고 노는 장난감 아니 인형 같으면 돼? 이쁘면 그냥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연예인이지.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맨날 옷만 입고 화장만 하고 성형만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아빠 내조도 안 해주고 이러면 정말 속도질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러면 싫지. 근데 더군다나 영부인은 그런 모습보다는 더 아픈 곳에 함께하고 엄마로서의 모습, 부모로서의 모습이 많이 비춰져야 되고 차라리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허리우먼의 모습이 차라리 나 그럴 바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인처럼 저는 그 7시간 녹취록 그거 듣고는 허리우먼처럼 멋있게 여장부처럼 그렇게 하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털털한 마음도 있고 남자 같은 마음도 있고 애기처럼 인형처럼 예뻐서 남자 사랑 엄청 받고 싶고 아주 아주 약한 여자 마음 그 마음도 있고 그러면 영부인 역할 할 때는 아픔을 잘 느껴주는 모성 그런 마음을 써주고 일할 때는 이 커리우먼 마음 써주고 남성성 써주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는 요 애기 마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써 이래야 되거든. 마음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애기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자꾸 쓰니까 국민들은 참 거북한 거야. 아픈 곳에 자꾸 가고 몇 번 쇠붙고 활동하면 안 돼요. 자꾸 고아원 랑로원도 가고 진정성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야. 그게 자기 역할이야. 마음으로 좋고 싶고 떠나서 계속 그런 모습을 언론에 많이 보이고 언론에서 비웃고 국민들이 질타하는 속을 것 같으냐 진정성 없지 이래도 괜찮아. 진정성이란 어차피 인내심으로 그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거니까.